공군 에이스의 유일한 프로토스이죠. 아직 김구현 선수가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일한 프로토스인 이 손석희 선수가 나왔는데 대저그전에서 좀 나쁜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실력에 비해서 멘탈적인 부분이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비시즌 동안에 얼마나 가다듬었을지가 정말 중요하고 지난 시즌 리그 마지막을 3연승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때 그 느낌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체인맥스에서 이 손석희가 싸울 상대편의 선수는 8게임단의 강판! 문제는 이재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선수, 그리고 제 8게임단을 어찌됐든, 선두에 서서 이끌어야 되는 선수가 바로 이재동 선수입니다. 박성민 선수에게 아웃라이어에서 멋진 승리 거둬주면서 결국 이제 그 경기도 이겼지 않습니까? 물론요. 역전승을 만들어냈었던 이재동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첫 번째 경기 이상훈이라는 에이스를 상대로 박성민 선수가 승리를 거둬줬으면은 그 승리를 굳히는 자신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거 절실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자, 211승, 프로리그 다승, 단급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자, 이재동과 손석희. 손석희는 이재동이 얼마 전에 도전기가 진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체인넥스에는 맵까지 고려한다면, 손석희 그냥 뭐 이재동이라고 뭐 겁낼 필요 없습니다. 양 선수가 준비됐네요. 자, 체인넥스 가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가겠습니다. 시작부터!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군 네, 손석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자,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재동 선수는 이곳 자, 신색 저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동 선수가 개막전에서 이제 도재욱 선수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팀도 패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박성민 선수에게는 그 다음 경기에서 이겼고 그리고 이제 손석희 선수 같은 경우는 같은 종족전이 한 경기 있습니다. 김대엽 선수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주에서 오셨네요. 진짜. 네. 이재용 선수 뭐 든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그 특별 옵저버는 우리 그 김정민 해설위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이 마우스 질이 좀 좋아졌어요. 마우스 질이. 네, 네. 네. 조금 안정돼 보입니다. 네. 방심했다가 근데 아직 꽃질을 못 잡고 있는데. 네. 꽃질 하나만 잡으면 진짜 한 5분 그걸 물고 늘어질 건데 꽃질을 아직 못 잡고 있어요 제가. 네. 하나만 잡으면 그냥. 네. 손석희 선수 일단은 이 맵에서 2인용 맵이기 때문에 초반에 굳이 8런 정찰을 가지 않더라도 포지 이후에 정찰을 가면서 조금 더 부유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8런 서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상대가 이재동이니 진짜 이재동 뭐하는지 봐도 불안한 게 이재동인데요. 예, 1세트 이성훈과 같이 팀 내 주축 선수 에이스 선수를 내줬기 때문에 이재동을 잡아야 됩니다. 손석희가 그럼요. 분위기가 공평해지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공군의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성훈 내주고 이재동에게 또 지고 이러면 정말 제8게임단의 분위기에 확 휩쓸려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손석희 선수도 준비를 많이 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맵 같은 경우가 앞마당이 타 맵에 비해서 미네랄이 한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스가 상대적으로 2인용 맵에서 원래 더 할만한데 미네랄도 많기 때문에 더 할만하다라는 그런 평이 있는 그런 맵이라서 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는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맵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압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상으로 압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본진화 쪽으로 떨어지는 뭐 사질러 드랍이나 뭐 사다크 드랍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운영해가면서 적의 정신을 빼놓는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 형성된 멀티를 모조리 지상 병력으로 깨버리는 이런 동시다발적인 경기 움직임이 필요하고 멀티태스킹이 필요한데 손석희 선수가 그런 부분을 얼마나 극복해갖고 연습해가지고 왔을까가 중요합니다. 표정이 편안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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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염선생 지금 몰카 중이었어요. 다 찍고 있었어요 지금요. 네. 네. 경기 집중하지 않고 사담을 나누고 있는 연보성이었고요. 네. 첫 경기를 이제 이기다 보니까 표정도 많이 이제 밝아진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뭐 토스 상대로 이재동이 나왔는데 뭐 겁날 게 있으면 211승이 이재동인데요. 네. 그래도 이재동 선수가 예, 지난 시즌 마지막에 대토스전과 저그전 성적이 그래도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첫 경기였던 그 KT와의 SKT1과의 경기에서도 도재혁 선수에게 들어가도 됐을 것 같는데 일단은 저글링 두 기만 생산한 이 상황에서 저글링이 두 기가 들어가면서 한 기를 잃게 되면은 안 들어가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뺀 모습이고
예, 말을 이어서 하자면은 그래서 도지혁 선수에게 패하면서 아직까지 프로토스전에 대한 그런 검증을 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렇죠. 오늘 경기가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테란전은 확실히 좋은 기량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저그전하고 토스전 승률이 낮아진 거를 아직 완벽하게 회복한 상태가 아니라서 예, 손석희 선수 뭐 맵의 영향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기대를 걸어봄직한 이런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런 것 이재동 선수는 이제 기지를 3개째까지 늘렸고요. 네, 이재동 선수가 2회 처리 상태에서 가스를 짓고 3회 처리를 지었죠. 이것은 빠른 레어를 가서 상대방에게 일단은 최대한 압박을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커세아가 올 때 오버로드도 일단은 지킬 수 있고 상대방이 초반에 질럿 압박만 하지 않으면은 좀 좋게 자신이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입니다. 네, 그 모든 물론 손석희 또한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은 살아서 아무튼 지금까지 본 게 맞는데 중간에 뭘 더 꼴찌 봐야 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손석희. 네. 발업이 되기 전까지 계속 돌려서 상대방이 저글링을 더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일단 레어까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저글링을 한번 확 지워가지고 발업되는 타이밍에 난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일단은 감안해두는 그런 손석희 선수의 움직임이죠. 네, 일단 네. 시작 껐어요. 이재동 네. 프로브 잡아놨습니다. 앞마당에 이제 프로브 붙이면서 스타게이트 올라가고 있고요. 캐논 하나에서 지금은 나머지 테크를 올리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 저글링은 전진 배치 맵 중앙 정도까지 지나고 있습니다. 네. 쭉 한번 신경전 펼쳐줘야죠. 이재동도 그렇죠. 우리가 아들까지 올리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는 굉장히 무난합니다. 예, 포지에서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커세어 이후에 다크 템플러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예. 자, 서로 이제 눈치. 네. 저기 첨탑 위에 그러니까 그 뾰족한 데다가 프로브 하나 숨겨놨죠. 네. 이러면은 모릅니다. 네. 분명히 이곳이 비어 있는데 저글링이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네. 가스통 위에 가스통 뒤에 숨어 있는 그 하이 템플러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안 보이는 데서 이제 뭐 상대방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네. 이거 물론 뭐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빈 것 같거든요. 이건요. 안 보여도 막 그 필이 다 있어요. 네. 이재동 선수는 벌써의 오버로드가 이미 다 도망가서 오버로드를 안전하게 예, 살리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경기가 흘러갑니다. 예, 상대방의 질럿이 압박을 오지도 않았고 저글링을 6개밖에 생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부유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좋은 이재동 선수입니다. 예. 5회 처리째 지금 펼쳐지고 있죠. 아, 여기 이재동 진영 근처거든요. 오버로드 저번에 하나밖에 안 주겠죠. 하나 정도는 잡아줘야죠. 네. 네, 손석희 선수에게 하나 정도는 예, 줘야 좀 예. 저 하나도 네. 못 잡고 죽기라면 진짜 이거 저거도 완전 꼬이는 겁니다. 하나는 잡고 살아가야 되는 손석희. 네, 토스가 예. 커세어를 생산하고 커세어로 오버로드를 한 기도 잡지 못하면 정말 예, 가슴이 아프죠. 야, 이제 스커즈까지 나왔습니다. 공대공을 진작에 준비. 오! 아, 예. 네. 운전 잘해야죠. 예, 공군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중 유닛에 대한 운전은 예,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아, 요격을 너무 잘했네요. 예. 예. 오버로드 하나 잡기는 했습니다만 커세 하나 떨어지는 게 더 아프거든요, 사실. 아, 진짜 상대편은 예상 경로 앞을 예상 경로를 질러서 가서 하나 잡아줬고요. 네. 이런 기도가 재미 좀 본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다크 템플러를 생산하고 이 본진 뒷지역에 있는 중립 건물 미네랄이 있습니다. 예, 그 지역으로 다크 템플러를 한 기 프로브와 동시에 가서 예, 넘기는 플레이도 사실 가능한데 일단은 프로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는 아닌 것 같고요. 로보티스를 빠르게 만약에 지었다면은 이것으로 통해서 뭐 셔틀 견제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커세어의 공일업을 빨리 눌러주면서 커세어로 공중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셔틀로 본진 안쪽 구석에다가 몰래 떨어뜨릴 만한 공간들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노리겠다라는 이 손석희 선수의 생각이에요. 네. 제가 손석희 선수도 아 12시간 욕심이 좀 있나요? 같은 점 먹고 싸면 더 좋은 거니까 확장 기대 늘려줘야지. 손석희도 지금 나가다 와 끝낼 거 아니면요. 네. 예, 이 다크 템플러를 뭐 성큰으로 안전하게 수비하고 커세어를 모아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손석희 선수가 빠르게 멀티를 가는 상황은 손석희 선수가 위험할 수가 있죠. 예. 뮤탈리스크를 예. 생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걸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은 다크 템플러 한 게 혼나지 않네요. 예, 원래 이제 지난 경기 그라운드 제로에서의 도재욱 선수의 경기에서는 다크 템플러 하나에 그 자신의 두 번째 확장 기지 쪽이 막 털리면서 경기가 좀 맞습니다. 네. 예, 말렸었는데 예, 오늘은 굉장히 주의 깊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커세어 요격 부대. 그렇습니다. 자, 스커즈 품고 있어요. 안 해요. 어디 빗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재동의 공중 명령은요. 예, 손석희 선수가 일단 커세어를 잘 모아줬고 로보티스 지금 서포트 베이가 올라가 있죠. 예, 이것은 안 되네. 자, 스커즈 두기. 아, 이거 이재동 선수가 손해요. 오, 근데 유턴 다 완전히 손해 봤어요. 지금 뭐
스쿼즈면 아까 컷에 맡기자고 캐롤라 깼는데 뮤탈이자도 녹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뮤탈 숫자는 많지 않았고 스쿼즈가 결국 컷에어를 떨구겠다라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만 계속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는 바로 이 12시 쪽 멀티거든요. 프로토스가 반 타이밍 정도 일찍 지금 멀티를 시도를 하고 있고 게다가 로보틱스 계열로 게이트웨이 계열이 아니라 로보틱스 계열로 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이재동 선수가 알았기 때문에 자, 잘 발견 잘했어요 지금. 네. 자, 이런 네. 컷헤어가 여기 빼어갈 수 있습니까? 그 정도 병력이 되나요? 아까 그 컷헤어 안 죽었으면 왔겠죠. 네. 근데 아까 그 컷헤어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뮤탈스 소수에다가 스커지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정우링도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 반 타이밍 빠른 멀티를 잘 체크를 해서 잘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12시 그냥 내주는 겁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전석기적으로? 아니죠. 넥서스를 아직까지 취소하고 있지 않다라는 네. 점에서 컷헤어의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된 순간에 일단은 수비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지상군과 같이 가서 지금 충분히 수비를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정우링으로 일단은 넥서스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뮤탈스는 빠지는 이런 판단들 굉장히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해처리가 점점 늘어나면서 해처리 양도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결국 아무튼 12시는 뭐 깼든 취소시켰든 네. 없어졌어요. 12시는 아무 땅도 아닙니다. 예. 예. 손석희 선수가 일단은 리버도 생산을 했어요. 예, 소급 셔틀을 쓸 것인데 공중을 확실하게 손석희 선수가 잡아야지만 지금 준비한 전략이 통합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공중 유닛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멀티 자체는 취소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하면은 돼요. 그런데 공격이 한 번 말리기 시작하면은 지금 지으려고 하는 멀티고 그 다음에 본진이고 안바나이고 다 지금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제 들어갈 견제 그리고 커서의 활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싸워야 돼요. 자, 스쿼즈 뺄까요? 뺄 거면 일단 빼야 돼요. 아카 쪽으로 뺍니까? 네, 아카 쪽으로 빼는 게 정답이죠. 네. 아카는 중앙에 딱 정글링만 만나거든요. 네. 일단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쿼즈가 별로 안 죽었어 지금요. 자, 뒤쪽으로 정글링이 뭐 정글링을 먼저 붙여놓고 스쿼즈를 활용을 해서 커서를 좀 떨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러진 못했고. 자, 하나. 네. 네. 그리고 문제는 이게 다가 안 건데 이재동은 이미 히드라 체제가 전환된 상태예요. 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커세어가 히드라에 맞아 죽는 이런 그 상황이 그러니까요. 나오기 때문에 리버까지 포함된 병력으로 아까 멀티가 한번 취소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히드라까지 바깥쪽으로 다수 해처리해서 뛰쳐나오는 상황이라면은 야, 견제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견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정면 지역이 지금 위험하거든요. 네. 예, 이 정면 지역을 지금 예, 빨리 이 위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요걸 막아야 견제도 가고 못 할 텐데 지금 그렇죠. 상당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잘 안 풀리다 보니까 그리고 커세어도 좀 활약을 못 하다 보니까 리버를 리버 살았어요. 네. 예, 이러면은 이재동 선수는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커세어가 살아있고 여기서 너무 무리하게 되면은 이후에 이 손석희 선수의 견제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적절하게 소모 좀만 해주면서 둘이 해줘야 네, 시위성 공격이 돼야 되죠. 그냥 예. 압박만 해주고 어차피 자신의 해처리 필만큼 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그 오버로드 그 히드라 쪽으로 몰아주면서 계속 왔다 갔다 줄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줄다리기에 힘을 쓰는 동안에 프로토스의 몰래멀티 체크하고 못 나오게끔만 하면은 결국 압박으로 이제 승리를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전멸이 계속 전멸이 돈 쓰면 안 됩니다. 버티기도 바쁘거든요. 네. 이재동이 히드라 계속 소모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재동 선수가 이렇게 히드라를 계속 생산해 줄 것이면 예, 오버로드의 그 드라굴까지 눌러서 공진 지역의 드라굴에도 괜찮고요. 예. 이거 지금 그 커세어 컨트롤하고 있느라고 질럿이 딸려 들어가는 것을 좀 늦게 파악을 했고요. 아, 그리고 리버는 단독 리버 왔다 갔다 곤란하다 뭐 잡지니 그런 거. 아칸이 그냥 아, 이건 완전 내주는 골이에요. 그렇죠. 줄다리게 당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터지지도 않았고 커세어가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비빌 언덕이 없게 됩니다. 공중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커세어를 통한 예, 공중 장악이 안 되면은 견제고 뭐고 상대방의 시선을 끌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요. 공중 놔주고 지상 놔주면 뭐 갖고 싸우라는데 왜 땅속에서 싸울 겁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손석희 선수가 예 좋은 점이 커세어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모았기 때문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점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네. 전진병력 히드라가 바글바글하니까 떠나가지고 겁나 다 데리고 떠나기가요. 그렇죠. 그 견제도 뭔가 이제 정면 수비가 되거나 빈틈이 보여야 되는데 둘러치고 있어요. 히드라로 일자로 쭉 이동하면서 뭔가 이제 커세어가 이동을 하든 아니면 셔틀이 이동하든 중간에 잡아낼 수 있을 만큼의 일자로 조금 있으면 맵을 전체적으로 이제 일자로 이동하면서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야, 이동이 병력을 일단 뺍니다. 나중에 뭐 드라마까지 몰 건지 하여튼 일단 작전 전환했어요. 전진 배치방도 다 뺐어요. 예. 중간중간 보로되어 있는 저 병력들 너무 좋네요.
예, 이재동 선수는 뭐 여기서 예, 럴커를 생산해도 되고 뮤탈리스크를 한 번 더 찍어도 돼요. 예, 지금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한 번 더 찍어서 커세어를 잡아주게 되면은 상대방이 가스 미스 많이 썼죠. 리버, 커세어, 다크 템플러. 이제는 드래곤도 조합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기지까지 준비한 이재동. 그런데 3기지는 벌써 없어졌거든요. 전속기 나가는데요. 예, 완급 조절을 지금 이재동 선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리버에 너무나도 들이받으면은 병력 조합이 깨졌을 때 질럿과 커세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랍류의 공격이 취약하니까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질럿, 어이구, 예. 네, 네, 쟤네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네, 멀티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커세어 흐트러야 돼요. 예, 커세어를 지금 잡아. 아, 커세어도 많이 잃었어요. 예, 커세어가 예. 계속 늘어나지 않고 지상 쪽 게이트에다가 돈을 썼었죠. 야, 이런 것도 저기에서 막 그 병력 보로 해놓고 있다가 넥서스 지우러 오면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넥서스 취소시켜버리고. 예. 그 다음에 자신의 뭐 해철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정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아, 예. 아 이러면 진짜 그 인성출신, 아, 눈물의 한 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막히면. 그렇죠. 지금 단순 질러락한 뭐 리버 이거로는 뮤탈과 히터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이 템프로를 조합해야 되는데 커세어를 잃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에 이어가죠! 하이템플러 얘기 나오자마자 담궈버려. 네 명 담궜어요. 예, 이렇게 조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여기에 지금은 커세어가 숫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스커지와 함께 예. 이제 오는 그 뮤탈스트를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움직일 것이냐. 아이고. 아, 여기서 복숭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쳐버린 리버 하이템플러 다 잡았으면 프로토스가 뭐가 그 싸웁니까? 커세어가 힘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질러서 그냥 포아둔 하고 뛰어왔다가 포아둔 하면서 빠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질러서 기장 맞아서 질드 깎아주고 있고요. 예, 이래서 이 손석희 선수의 전략이 커세어를 모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재동 선수가 커세어를 너무 잘 줄여줬어요. 예, 처음부터 너무나도 커세어를 잘 잡았고 리버도 잡았겠다. 한 번 더 이제 상대방을 압박하러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커세어가 없으니까 그냥 리버를 전사해서 잡아버리고 네. 공 없나요? 공 맞나요? 지금 시드랑 양반도 가는 거 아니에요? 시드랑 올라가는 거 보시죠. 네. 아, 이거는 양면이 불렀다가 아니라 양발로 끝낸다 이건요. 예. 와, 이 저그가 이렇게 이기는 상황은 정말 기분 좋은 예, 히드라로 이렇게 상대방을 앞마당을 미는 이런 상황이 정말 기분 좋은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야, 이거 뭐 하이템플러가 방금 나왔기 때문에 뭐 지지! 야, 이재동! 아, 진짜 손 막힙니다. 바로 이게 이재동의 212승짜리 플레이예요. 그렇죠. 첫 경기, 개막전 첫 경기에서 진 그 도지혁 선수와의 경기를 깔끔하게 깨끗이 잊을 만한 그런 오늘 경기력을 보여준 그런 이재동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뒷담화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프로토스전에도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